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의 가챠는 포켓몬 카푸카라입니다. 머리가 큰 가챠인데요, 이 가챠는 여수에서 뽑았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이었어요. 이 가챠를 보고 이 잠자는 피카츄가 너무 귀여워서 돌렸는데요, 너무 당황스럽게도 이 아이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이 그림은 없는데 말이죠. 어찌나 속상하던지. 그래서 한 번 더 돌렸는데 다행히 나왔어요. 전 버전이 아마 같이 섞여져 있었거나 새로운 버전이 섞였거나 아무튼 섞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렇게 피카츄가 웃고 있는데 이상하게 볼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3단으로 열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버리는 건가? 한번 볼게요. 제가 본 전단하고 좀 다른 시리즈가 들어있죠? 피카츄? 뮤? 이 친구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펜덤? 이런 시리즈가 들어있는 가챠입니다. 아무튼 억울했어요. 그림이랑 달랐거든요. 보면은 여기 조립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상이 맞았네요. 보시면 옆모습을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길었었어요, 얼굴이. 근데 아마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안에 그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피카츄 몸통,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꼬리도 이렇게 달려있고 꼬리는 따로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완전 귀여워요. 몸통이 이렇게 통째로 들어있어요. 이게 볼에 들어가는 건가 봐요. 피카츄가 전기를 발사하는 그걸 아마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보면 따로 방향은 안 적혀 있는데요, 이쪽 여기를 보시면 약간 이렇게 면이 좀 쳐져 있거든요. 깎여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랑 여기 깎여 있는 모양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맞춰서 끼워주셔야 돼요. 방향 표시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따로 없네요. 몸통을 먼저 또 꽂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완전 귀여워요. 그 다음에 여기 볼에도 얘를 꽂아줄 거예요. 볼도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모양이 다르니까 보고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빅맘볼트! 이렇게 전기를 뿜는 장면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특히 꼬리. 물렁물렁해요. 너무 귀엽네요. 아, 이 가챠는 4,000원이었어요. 4,000원! 두 번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뽑고 싶었던 가챠였는데 뽑혔어요. 신기하게도 피카츄만 두 마리를 뽑았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 피카츄가 등장을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가운데에 안 쓰는 부품이 같이 있어요. 아마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맞아요, 이게 제가 뽑고 싶었던 거예요. 두 개가 좀 다르죠? 잠자는 피카츄?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피카츄를 따라하는 애였어요. 아차모, 그리고 잠만보가 들어있어요. 얘는 잠자는 피카츄여서 얘랑 다르게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얘도 역시 4,000원이었습니다. 이 몸통 너무 귀엽지 않나요? 피카츄 몸통. 이 발이 깨알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피카츄 머리. 이건 뭘까요? 발인가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발톱까지 이렇게. 자, 그럼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귀에다가 먼저 귀를 꽂아줄 거예요. 이번 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귀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잠자니까. 아, 완전 귀여워요. 이렇게 얼굴을 조립을 해줄게요. 강아지가
잠자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귀가 쏙 쳐져서 완전 귀여워요. 이렇게 처진 강아지 귀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몸통을 조립해 줄게요. 이게 팔이었어요. 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 밑에 보이시죠?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얘는 누워있는 캐릭터예요. 이 꼬리는 여기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쏙 들어가요. 얘는 좀 딱딱한 재질이고 얘는 약간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꼬리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발을 꽂아줄 거예요. 발도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맞는 애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봐. 이렇게 발을 꽂아주시면 이렇게 엎어져서 자는 피카츄의 윗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앞모습은 이렇게, 옆모습은 이렇게 철푸덕 엎드려서 자는 모습이에요. 공룡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한 명은 이렇게, 한 명은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00원에 행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